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압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이제 압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압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압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는 강적 같은 열왕기 상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서를 이렇게 큐티로 묵상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굉장히 이제 상세한 묵상적인 공부가 되는 이런 일은 일찍이 이스라엘에 없었느니라 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좋은 시간이 되시리라 믿고요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65일 큐티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 앞에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여러 사역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함께 나누자 제가 이렇게 우리 교역자들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비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기를 내서 이제 가을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멍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눈에 밟히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우리는 오직 복음 한마음교회입니다 디아스포라 등대이고 또 실질적인 모델입니다 남들에게 모양은 제시하고 우리는 뒤로 빠져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업그레이드 되는 물리적인 예배 또 물리적인 기도 물리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또 말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의 유전이라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절 말씀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는
어떤 사건 이후이죠?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마를 이제 유혹하고 성폭행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가 통일되었던 고대 근동에서 또 이런 여러 후궁들이 있는 왕실의 관행, 또 거기에서 이복 형제들이 많이 태어나는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옳습니다. 왕은 취하는 자들입니다. 얻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죠. 빼앗는, 자기를 위해서 유익을 모으는 자들. 그래서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또 바꾸어 가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아들들, 제일 맏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는 왕위를 이제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의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은 암논에게 이제 걸려 있는 거죠. 왕위를 계승할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죠. 왕궁에서 다른 왕자들은 천덕꾸러기입니다. 눈에 가시고 걸림돌이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도 암논이 그러했습니다. 압살롬의 여동생은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세 번 나오죠. 그 첫 번째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래서 구속사의 줄기를 이어가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다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애를 태우다가 사촌인 그 요나답이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이 왕가의 족보가 복잡합니다. 이 암논에게는 사촌이 되는 거죠. 사촌 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요나답이 암논에게 꾀를 제공하는 거죠. 그는 간교한 자라고 그렇게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청을 넣어서 본인이 와병을 칭하고 몸이 아프다고 드러눕고 왕이 큰 왕자니까 와볼 것이다 그런 거죠. 그때 다말을 통해서 과자를 구워다가 자기에게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암논이 쾌제를 부르고 좋은 방법이다 생각해서 와병을 꾀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문병으로는 왕에게 다말을 시켜서 과자를 좀 케이크를 좀 구워주면 좋겠다 그런 청을 넣는데 다윗은 맹하죠. 그래서 그 암논의 청을 들어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의 청을 들어주시는 분이죠. 강요받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청을 들어주십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을 닮아서인지 청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과자를 구워다
주는데 두 개를 구하다 주죠. 어떤 성경 그 연구자는 이 두 개를 선악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선과 악의 선택이 암논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암논은 거기에서 다마를 강제로 취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버려버리죠. 다말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부족들이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리고 또 암논을 설득하죠. 왕에게 나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왕은 그런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 아마 왕실에서는 근친 결혼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러나 이복 동생, 형제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금기시 되어 왔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이를 이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죠. 순간적인 욕망의 눈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취하고 또 그 다음에 갑자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경에 의하면 미움이 강하게 일어나서 시종을 시켜서 문 밖으로 내어 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창세기의 요셉처럼 채색옷을, 장옷을 입었는데, 이는 결혼하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옷을 찢어서 뒤집어 쓰죠. 옷을 찢어서 뒤집어 쓰고 거기서 슬피 웁니다. 이따가 이제 암논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다윗과 신하들이 옷을 찢는 거죠. 성경에서 정말 참혹한 일을 겪었을 때나 아니면은 큰 재난을 당했을 때나 죄를 범했을 때나 옷을 찢어서 뒤집어 쓰고 죄를 쓰는 거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할 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 참나하다, 그러면서 옷을 찢어 뒤집어 쓰죠. 다말이 그렇게 옷을 찢고 슬피 우는 것을 그의 오라비인 이제 압살롬이 보는 거죠. 압살롬에게는 두 마음이 있죠. 첫 번째는 그는 그 외모가 출중하죠. 이스라엘에 그렇게 잘생긴 인물이 없었다. 왕자 중에서는 잘생긴 사람이 나오죠. 왜냐하면 왕이 제일 용모가 뛰어난 사람을 왕비로 드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인물이 나오는 거죠. 마치 재벌 회장가나 비슷한 거죠. 압살롬은 인물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를 왕과 같이 여기는 그런 외모를 가졌는데, 문제가 있다면 서열에서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암논은 사실은 압살롬에게 눈의 가시이고, 그러면서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압살롬 안에 있는 그 죄의 존재가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동생을 자기가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동생 덕분에 자기의 안에 있는 죄가 명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2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오늘 그 첫 단어를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만 2년 후에.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다말에게는 수치의 세월, 다윗에게는 고통의 세월. 다윗은
아마 나단의 신탁을 기억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오라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하신 말씀을 그는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불안한 조짐에 대해서 다윗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사건을 통해서 아마 영적인 사람, 민감한 사람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사무엘하 11장에 있었던 자기의 범죄를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년의 세월은 다윗에게는 고통의 세월이었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분노와 야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왜 2년 동안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역시 죄의 마음에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물어보고 싶지 않은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죠. 일석이조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23절에 그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는 압살롬이 뭔가 모의를 꾸몄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행사, 목축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 양털 깎는 행사, 뉴질랜드나 이런 데도 보면 양털 깎게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빨리 헐라당 양털을 벗기는지. 그런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습니다. 암논이 아직 있기는 있는데 아마 압살롬이 암논이 그런 일을 행하고 암논에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우리 앞장에서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이 용사이고 사실상 굉장히 힘이 있는 넘버2인데 자기 동생을 욕보인 형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명분으로 얻고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암논에게 힘을 잃게 하는 거죠. 암논은 모든 명분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행사를 압살롬이 주최하는 거죠. 그래서 암논을 들러리로 만듭니다. 그 2년간의 세월 동안 압살롬은 분노와 함께 야망을 키우고 자기 명분을 축적했습니다. 이건 은혜의 마음이 아니고 죄의 마음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왕에게 또 청하는데 다윗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카리스마를 잃었습니다. 그냥 수염 잡히는 할아버지 역할입니다. 그래서 청을 넣으면 대충 다 밀려서 허락하는 다윗의 모습 안타깝습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우리가 뭐 다 갈 것 있느냐 내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만 해주었습니다. 힘이 빠진 이삭 같습니다. 쌍둥이 아들도 구별하지 못하는 흐려진 눈을 가진 이삭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은 그 다음 카드를 내밉니다. 그렇게 안 하려거든 내 형 암논을 보내주세요. 왕이 금방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을지를 당연히 그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간청합니다. 왕이 또 거기에서 요청을 들어줍니다. 다윗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듣고 왕의 모든 아들을 함께 보내는 거죠. 암논만 보낼 거 뭐 있느냐? 다른 왕자들도 다 같이 보내라. 아마 일말에 불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꾸밀지도 모르니까 다 같이 보낸다. 압살롬이 28절에 그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꼭 중국 왕실 이야기 같습니다.
종들을 매복시켜 놨다가 술이 오르거든 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철저하고 냉혹합니다. 다윗의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꼭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죄의 명령을 그렇게 압살롬은 하는 거죠.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가차없이 실행하는데 아마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암논이 한 일을 보고 암논 잘한 거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도 그래서 아마 거침없이 암논을 살해했을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이 이를 보고 아주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새를 타고 각자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거죠. 예. 30절은 왕가에 역시 소문, 왕실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원래 아라비안 나이트를 봐도 항상 소문을 통해서 뭔가 이야기는 만들어지고 또 일은 획책되는 거죠. 유럽의 동화에 보면 마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도 소문이죠. 예, 그래서 자꾸 소문내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 이 마귀의 사탄의 전통적인 수법도 소문인 것 같습니다. 뜬 이야기. 그래서 저는 소문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문에 의해서 번져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소문 따라 퍼져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전달에 의해서 복음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소문은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문은 휘파람 같은 것이고 실체도 없습니다. 그따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문에 의지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다윗이 지금 얼마나 허약하다는 거 알죠?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누웠습니다. 주여. 그의 신하들도 왕의 옷을 찢는데 같이 찢어야죠. 그래서 다 옷을 찢고 왕자들이 다 죽은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이방원의 왕자의 난도 아니고 그때 간교한 요나답이 또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에 의지하고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심을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죠. 요나답은 실체입니다. 뜬 소문이 아니라 실체이죠. 저희의 하수인이 되는 실체가 있는 거죠. 요나답은 알고 있는 거죠. 뱀은 알고 있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유혹을 원하고 있는지 또 아담이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는지 뱀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죄의 실체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요나답은 알고 있죠.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암논이 원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압살롬이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상황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른 왕자들은 손대지 않았을 거다. 분명히 알고 있죠. 암논 하나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왕자들은 왕위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일이죠. 암논을 해결함으로 명분으로는 자기가 동생의 원수를 갚는 거지만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죄의 전력이 있으니까 비슷한 사건이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할 거다는 계산이 압살롬에게 있었겠고
암논을 죽임으로 왕위는 더욱더 자기에게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를 요나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마 그가 여기에서 이 죄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킹메이커로 여기에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게 여기에서 압살롬 편을 들지 않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다윗에게 확인시켜주죠. 죄의 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주고 예.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 왜 도피를 할까요? 다윗 왕의 진노 그리고 또 처벌을 일시적으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은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하고 살아남은 이 왕자들이 다윗에게 와서 통곡했더니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함께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피하고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왕궁을 떠나서 아버지를 피해서 3년을 피해 있는 거죠. 다윗은 이 37절입니다.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누군지 얘기하진 않아요. 누구 때문에 슬퍼했을까요? 암논 때문에? 아니면 압살롬 때문에? 사무엘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암논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압살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자신이 아마도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그런 복을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논도 압살롬도 없는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39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모시러 보내는 사신들을 족족이 화를 쏴서 죽였던 이성계가 함흥차사를 만들었던 그런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분노하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근본적으로 어진 사람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세바와의 첫 번째 아이에 대해서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고 사람 앞에 다 인정했지만 그런 아이의 생명을 담보 삼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자 그대로 순종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은총의 자녀로 주시는 거죠. 다윗은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압살롬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암논의 죽음이 전혀 이유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암논도 잘못했죠. 그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다윗은 어느새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는 현실을 봐야 됩니다. 흠이 없고 미끈한 결과만을 생각한다면 현실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암논의 죽음을 이유 없다고 보지 않고 그리고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라. 암논의 죽음에 대한 애통은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죽음하고 모든 것을 물고 들어가서 연결시키지 않는 거죠. 좀 복잡한가요? 예. 그런데 죄와 은혜가 섞여 있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일에도 한쪽 발을 디디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명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좋은 일, 나쁜 일 같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데 나쁜 일은 죄로부터 오는 거고 죄를 좋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좋은 일까지 같이 싸잡아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막가파처럼 내던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없는 거죠.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미지 구겼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그것에 스스로 낙심하면서 그냥 자기를 팽개쳐버려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이나 죄의 세력이나 아니면 불신앙은 밖에서 우리에게 조그만 일만 나쁜 일이 있어도 싸잡아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시해버려요. 예수 믿고 그러더니 꼴 좋구나. 그냥 싸잡아서.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혜롭게 깨어있어서 죄는 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게 하고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서 벗겨내고 생명과 평화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얻는. 예. 그래서 사단이 보기에 얄미워 죽겠어. 예. 사단이 보기에 아주 얄미워 죽겠는, 용용 죽겠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새벽이라 기운이 없으세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사는 여기서 끝나야죠. 에이 뭐 이렇게 너저분해 이거. 하나님 그냥 확 다 쓸어버리면 좋겠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항상 죄의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죄 같은 거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죄 같은 건 있지도 않아요. 죄는요. 뭐 사슴이나 노새나 코뿔소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그런 욕망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못 듣는 노새가 좀 섭섭하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죄의 가능성을 주셨거든요. 죄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일하려고 덤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파드와이즈 하면서 앞으로 할 분도 있는데 제가 누설을 하면 안 되는데 조금만 누설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죠. 파드와이즈니까 아버지, 남편들에게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의 정체성 중에 하나 그 관계를 어떻게 남편이 가져가야 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거죠. 용서는 누가 용서를 구하고 누가 용서를 하는 입장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관계 중에서 아내는 용서를 해주는 입장이고요.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다. 아하, 남편은 죄가 많으니까.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네. 죄와 또 잘잘못은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까요? 남편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언제 들어와서 무슨 일 좀 하세요 그랬는데 안 지켰으면 죄를 진 거죠. 근데 관계라는 건 부부관계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내는
아내에 있는 존재니까 아내죠. 예. 남편의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존재예요.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내는 할 일이 없어요. 예.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는 항상 남편 안에 들어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안 지켰죠.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 아내는 문제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면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잘못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조금 이따 지나가고 분노만 남죠. 분노하고 그러면 저기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있어요. 잘못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분노한 죄가 훨씬 더 커요.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이만큼이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속 마음속에서 이게 화가 커지는 것은요, 훨씬 더 큰 죄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용서예요. 용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네. 관계를 풀어가는 거죠. 관계를. 내 안에 있는 존재와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할을 주셨어요.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아내들은 보통 잘못했거나 용서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죠. 제가 파도아이저 20몇 명에게 물어봤어요. 아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제가 누구를 지명해서 물어봤더니 그러고 보니까 별로 못 들은 것 같으네요. 그걸 아직 생각 안 해보셨나 봐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좀 뭔가 권위와 고집이 있어 보이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늘 하고 사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약해서거나 뭔가 찔리는 게 많아서거나 아내들은 뭔가 마음이 굳어서이거나 아유 우리 아내는요 자기는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역할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용서해 주는 것은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백만 배나 어렵다. 제가 계속 내용을 누설하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용서해주는 입장에 서는 건 백만 배나 어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맞는 일이고 아내는 용서를 해주는 역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 해결이나 잘잘못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존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게 성경에 있고 왕실의 얘기지만 굉장히 복마전이네. 이거 뭐 그냥 형편무인지경이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은 무조건 소리 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막 섞여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서 뱀과 같이 지혜롭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행렬 중에는 죽음의 행렬, 절망하는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분노하는 사람들, 어떤 이는 실망하고 어떤 이는 분노하고 또 어떤 이는 시기하고 어떤 이는 질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죄의 유전 속에서 다윗의 마음 안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온기, 또 하나님이 그에게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읽어냅니다.
암논의 죽음과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다윗은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향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한쪽편으로는 강하게 붙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대학원에서 한국의 대학원에서 배웠던 분 중에 박봉랑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조직신학 학자인데 굉장히 온유한 분이고 아주 섬세한 분이었어요. 아주 책을 써도 이렇게 대작을 굉장히 두꺼운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예, 원고지 뭐 8천매, 만매 이렇게 손으로 다 옛날에 썼거든요. 그 원고지를 이만큼씩 해가지고 방 안에 온 데다가 늘어놓고 예, 자기가 교정을 보면서 이렇게 직접 책을 쓰신. 근데 그분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예, 이제 70이 아마 그때 가까우셨을 때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게 어느 날 생각이 나면서 그 죄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사함을 받았다는 걸 자꾸 자기가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죄는 우리들에게 자꾸 그런 기억 속에 죄의 기억 그런 것들을 자꾸 소환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나를 저주받을 자로 여기는 거예요. 예, 그 안에 우리의 내 마음의 집은 예,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기억을 소환해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이건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다윗은 이 사실을 지키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죄의 결과는 계속 갈 거예요. 예, 감기에도 후유증이 있는데 죄의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이브한 거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운 글씨도 새겨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죠. 그는 카리스마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아프고 나면 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 지켜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길을 그러면서 레벨업 시켜 가시죠. 예. 우리가 아주 옛날 고전적인 복음성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찬양 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강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모습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은혜 편을 우리가 단호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 내적인 힘이 없을 때 선포의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멘을 중요하다고 여겨요. 여러분, 점잖은 신앙, 망설이는 신앙, 생각하는 갈대 그거 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발을 디디고 그리고 선포하고 결행하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집안이 선비 집안이라 아주 우유부단 뽀뽀라 빵떼예요. 정말 아주 아주 우유부단한 거예요. 그냥 좌고우면 온갖 생각 많고 하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나가야 돼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도박사의 결단처럼 올인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맺은 것은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또 내일 일을 펼치시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은 이후에 더 좋은 일을 많이 보겠다는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결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의 집안은 약간 파국에 이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운데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 이제 내일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죄와 분노와 또 절망과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펴십니다.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저희가 예수님의 복음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듯이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와 은혜를 구별해내고 또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여러분 이건 파렴치한 게 아니고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이중성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좋은 가능성만 골라냅니다. 이건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복음적입니다. 물론 안 그런 어머니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쁜 것까지 싸잡아서 무조건 밀어주는, 그거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어머니들이라면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은 못하잖아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잘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식도, 특히 아들이라면 우리 아들도 믿음직하고 남들에게 내보여서 믿음 생활 잘하고 모든 것에 모범이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사모예라,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거짓말로 홍보를 해요. 우리 애는요, 그냥 좀 싫으니까 공부를 그냥 하는 거 있죠. 그러고 또 뭐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는 거가 많죠. 그거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옆집 아이 잘 된다는 것은 절반의 진실이죠. 사실은 별 관심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우리 애는 왜 저럴까? 속으로는 근심하면서 겉으로는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런데 다른 집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에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래요. 그러나 그 안에서 좋은 가능성을 구별해 줄 줄 아는 거죠. 좋은 가능성을 구별해 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연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문제가 있는 점을 어떻게 잘 구별해낼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버리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를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엄마는 자식의 이중성을 잘 구별해 줄 줄 안다는 거예요. 이중성. 저는 좋은 목회자는 성도의 이중성을 잘 구별해 줄 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아멘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모습,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갈등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의 이중성을 옹호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아 예수 믿고 잘 그렇다고 했는데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거 헛것인 것 같고 그래 나는 가짜야. 짜가 모든 게 짜가 나는 짜가야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해서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옹호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과 위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은 잘못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그거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서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그리고 죄를 섬기는 법이 같이 있어요. 죄의 가능성은 같이 있습니다. 그걸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내는 거죠. 구별해내는 거. 죄가 정당화한다는 건 죄가 모든 걸 다 둘러 뒤집어 먹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천사인 양 완벽한 척하는 거 그거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구별해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칼로 찔러 쪼개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도려내시고 예,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죄의 유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서 칼로 그를 도려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변함없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지금 그게 훨씬 성령에 의해서 성령 시대에 더 강하게 역사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일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부리듯하게 하시고 은혜의 햇살을 훨씬 더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은혜 50대 50, 50-50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99대 1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사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멋지고 기쁘고 즐겁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